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은 전산액의 2급의 자본은요, 개인기업의 자본입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자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업의 자본은요, 기업주가 출자한 출자 금액입니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 자본이 됩니다. 이 개인기업의 자본에 관계되는 회계처리를 위해서 자본금과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자본금은요,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를 기록하기 위한 계정으로서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가 차변이기 때문에 거래의 판례로서 생각나시죠? 그 대변에는 영업을 개시할 때 출자액, 그 다음에 추가로 또낸 추가 출자액, 그 다음에 순이익을 기재하고요. 차변에는 기업주의 인출액, 순손실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전부 다 기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업주가 인출해 갔을 때그 인출해 간그 돈을 인출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출해 간그 돈을 자본금에서 곧바로 빼면 자본의 최초 출자 금액, 원시 출자액을 알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 관련돼 있는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개인기업에서는 사업주가 가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인출했을 때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회계연도 중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출금을 가져갔다 그러면 차변의 인출금을 씁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인출금을 썼기 때문에 자본에서 그만큼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가져갔을 때 기재를 해요. 그리고 가져오면 그 인출금은 없애면 되겠죠. 그런데 기말의 결산시까지 만약에 해당되는 인출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본금에서 그 해당되는 인출금을 차감해야 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인출금에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분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말에 그 가져간 인출금을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그 대체하는 분괴를 하고자 한다면 최초 인출금을 가져갔을 때 차변에 적었으니까 그 인출금을 대변에다 쓰고요. 차변에다 자본금을 쓰게 되면 결국에는 자본금에서 차감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원활하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장부에서 관리해 갈수 있고 원시 출자액도 한눈에 알수 있어서 편해지게 됩니다. 자본금 계정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가 차변이므로 기초 자본금은 대변, 추가 출자액 대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발생되면 대변, 그 다음에 인출액 차변, 순손실 차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증가가 감소보다 많게 된다면 그 금액이 기말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음에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기초 자본의 총 수익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을 뺍니다. 여기에 추가 출자액을 더하고
중간에 가져간 인출금, 결산시까지 안 가져오면 뺍니다. 이게 바로 기말의 자본금 잔액,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론 시험 대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그 결과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이 되고,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이 됩니다. 이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뺀 기초자본이 되는 이 과정을 이론 문제 낼 때 출제자가 기초자산 얼마, 기초부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자본을 곧바로 주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줘서 계산하라고 나오는 경우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말의 자본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숫자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이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 시험 대비해서 이만큼 꼭 암기해 주시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 주시고 실기 시험 대비해서는 인출금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가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중간에 가져가면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인출금으로 처리해 뒀다가 결산시까지 가져오지 않을 경우 자본금에서 대체한다는 것. 따라서 가져갔을 때 차변에 인출금 쓰시는 거고요. 결산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그 인출금을 대변을 옮기고 차변에다 자본금을 씁니다. 그게 실무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잠깐 보시면요. 당사의 기업주 개인적인 재산세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 재산세는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이거 외워야 되고요. 그 외우실 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 이 부분 수익이 비용보다 클 때하고 비용이 수익보다 클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당기순이라 그러고요. 만약에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 그러면 당기순 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잘 보면 기초자본의 당기순이익은 플러스 기초자본의 당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그러면 기말자본이 되는 거예요. 추가 출자액과 인출금이 없다면 그래서 추가 출자액과 인출금이 없다면 가장 길게 오는 게 기초자본의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면 기말자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기업의 자본은 보시는 대로 아주 간단하죠. 간단해서 특별히 더 이 이상 공부할 건 없는데 이론 시험 문제를 의외로 좀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외우고요.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거. 수익의 정의가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 비용의 정의가 자본을 감소시키는 원인이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변동돼요. 증가됨.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이 감소돼요. 변동됩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크면 자본이 증가돼요. 반대로 자산보다 부채가 크면 자본이 감소됩니다. 이렇게 자본의 변동에 가져오는 원인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비를 위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